안녕하세요. 오비신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에 있었던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교회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등록하시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1일은 이탈리아 지성전 7주년 감사 영상 제작을 위해 전교인이 본당에서 단체로 촬영을 했습니다. 또 18일은 이탈리아 지성전 7주년 감사 예배와 2018년 유럽 코스트 사역을 위해 선교팀을 파송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2월 10일과 11일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겨울 선교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준비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18일 주일 교회학교에서는 설맞이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제기차기와 투호, 윷놀이와 땅따먹기 놀이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은 유아유치부, 25일에는 유년초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교육계획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교회학교를 기대합니다. 23일부터 중고등부가 Pray, Play, Peace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더욱 하나 되는 중고등부를 기대해봅니다. 25일 주일에는 중고등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와 워십을 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필리핀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First news, university students meeting and seminar for teachers. University students had meeting with minister on February 4 and talk about the plans and ministries for this year. While on February 18, Filipino teachers had a seminar led by Minister Gloria where they listened to the Word of God and learned about the Bible. Please pray that through this gathering, we can fulfill our responsibilities as a servant of God. Second news, prayer meeting for worship service. Prayer is a strong wall and fortress of the church. Through prayer, we believe that revival will come upon our worship service. And through worship service, revival will come into our lives.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worship services to be God-centered and be filled with worshipers who truly worship the Lord. Third news, preparing and recording for 7th Italy and 11th anniversary of Korea. OBCP members delightfully prepared recording for our beautiful church in Korea and Italy's anniversary. The members warmly send their congratulations to our wonderful churches, and everyone is praying that our churches will continue to be a blessing in God's eyes.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탈리아에서는 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불가리아 선교사님이신 김하엘 선교사님과 오창익 선교사님을 비롯한 불가리아 선교팀과 CTS 기자님, 그리고 7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국, 필리핀, 독일에서 오신 선교팀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지성전이 7주년을 통하여 거룩한 도약을 준비하는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주년 감사 예배 후 CTS 뉴스에 방영될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 촬영을 밀라노 시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도약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역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지성전 7주년을 기념하여 선교팀원들과 함께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정탐했습니다. 마테라, 오스투니, 오트란토, 레체 등 많은 도시를 다니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온 도시들의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34회 유럽 코스트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동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상, 자막, 찬양팀 등 많은 사역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유럽의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며 꿈과 비전을 불어넣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섭던 추위도 점차 사라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40일 영성 기도회, 봄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과 따뜻한 교제, 따뜻한 만남의 시간 보내시길 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 OBC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